안녕하세요. 크루스 디자인입니다. 덕산 메카시스 홈페이지 리뉴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동영상으로 제안 드리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인 전달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덕산 메카시스 홈페이지는 제작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를 새롭게 리뉴얼 하시려는 것이겠지요. 현재 홈페이지는 PC 기반으로만 되어 있고요. 반응형 기반은 아닙니다. 현재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 형태여서 현재 홈페이지는 반응형으로도 구현이 잘 되어서 타블렛 PC라든지 모바일에서도 그 비율에 맞게끔 홈페이지 잘 보였으면 하시는 걸 텐데요. 크로스 디자인은 저희가 따로 표준 제안서도 동영상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만 반응형 웹사이트만을 주력으로 벌써 만 5년째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에이전시들이 반응형을 도입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들이 포트폴리오를 보셨을 때그 포트폴리오 페이지들을 가로로 한번 줄여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반응형인지 아닌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저희가 따로 동영상 드렸으니까 아 반응형이 이런 것이구나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크로스 디자인은 검색 엔진에서도 굉장히 탁월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첨부 파일 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해당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 사이트에서 직접적인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 해보게 되면 글씨는 글씨입니다만 이미지입니다. 해서 이미지로 돼 있다라는 것은 검색 엔진도 글씨를 인식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텍스트화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다 이미지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지 맞겠습니다만 이런 건 글씨로 됐어야 맞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러스트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구성에서도 진행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종업계 기반에서 유사 업체들을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 그린파워 같은 경우엔 인포그래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페이지 부분들이 그래도 컨텐츠 부분에서는 여백도 충분히 사용되면서 사이트의 톤의 매너도 유지하면서 되어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잘 되어 있는 거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매출은 몇백억 되는 것 같은데 사이트는 현재 여기도 PC 기반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그 사이트가 그래도 기업 홈페이지 기반에서는 내용 구성은 잘 짜져 있는 형식입니다. 보시면 내용 구성들이 그냥 깔끔하게 구성화되어 있는 정도이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사이트가 리스트업되어 있고 볼수 있게 되어 있고 형태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화 있게 잘 하였다라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텍스트화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은 여백을 충분히 살리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루텍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비, 제어장비, 그 다음에 사양, 동영상 가이드, FAQ 다운로드. 자, 이런 화면 구성에 대한 게 알차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보게 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 들어가서 봤을 때에도 사이트가 굉장히 활성화 있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도 신규 채용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비주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구성이 돼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참고하실 부분이 될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구성은 여긴 좀 이상한데요. 네. 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여기서 한국 단자공업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사이트도 미래 하이텍도 그렇고요. 여기는 저희가 추천드릴 만한 곳은 아닙니다. 따라한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도 같은 동종업계이다 보니 저희가 서칭은 하였습니다만 뭔가 어설픔의 느낌이 있어서 레드 칼라를 너무 잘못 쓴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다국어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재원 설명이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구구절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보단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루스 디자인은 홈페이지 진행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이트를 제가 서칭한 다음에 거기에서 고객사와 함께
소통을 통해서 적합한 사이트의 톤의 매너, 그 다음에 컨텐츠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확정해서 그 구성으로 제품 소개라든지 사업 영역 에어리어 이런 부분 소개 부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작이 된 곳이 바로 여기 HB 사이트인데요. 삼성전자 쪽의 빅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디자인 베이스, 아이콘이라든지 다 이런 부분 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납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여기에 솔루션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사이트를 수행을 하였고요. 인포그래픽 보이시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즘은 홈페이지가 명확하면 그 회사의 시스템이 그러할 거다라고 그렇게 오인이 아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회사의 홈페이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분명히 생각하신다면 덕선 메카시스의 홈페이지가 어떤 사이트의 느낌으로 가는 게 적합할지 해서 그런 걸잘 수행해낼 수 있는 업체를 찾으신다면 저희 크루스 디자인이 잘 담당할 것이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설명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스토리보드에 대한 설명 부분, 시안에 대한 설명 부분, 사이트 조사에 대한 설명 부분,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툴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서를 보시면 아마 거기 나온 부분대로 잘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 다산 컨설턴트라는 회사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데요. 여기는 모바일 홈페이지 먼저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반응 웹사이트를 2차적으로 또 개발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가 제안 드리는 부분에 맞춰서 사이트가 제작이 되었고요. 이번에 또 가족 친화기업 우수기업에 대해서 또 이걸 넣어달라고 하셔서 위치 변경이 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영문까지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여긴 국문 제작된 후에 2차적으로 영문이 나중에 제작이 된 겁니다. 사이트가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저희는 확장이 가능한지, 확장이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열어놓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영어권으로 제작을 하신다 그러면 크로스 디자인은 검색엔진 최적화, 모든 홈페이지 제작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저희는 그 부분에서 정말 해외에서도 검색이 잘 되는 로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색에 대해서 저희가 검색 증빙 자료도 함께 보내드릴 건데요. 그걸 보시게 되면 크로스 디자인이 검색률을 얼마만큼 끌어올리고 있는지 해서 좋은 클라이언트를 찾는다라는 것은 발로만 뛰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어떻게 검색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로 유입이 됐다면 어떻게 홈페이지에서 그 회사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고 보여줄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갔을 때에 사업이 성공적인 수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촬영이 필요한 때라면 촬영을 직접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도 줄기세포 기반의 회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직접 저희가 촬영이 필요하면 다 촬영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촬영한 부분이고요. 여기도 촬영한 부분이고요. 다 촬영한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회사의 톤의 매너 맞춰서 자, 컨텐츠를 베이스를 어떻게 보여줄지 보이시죠? 프로젝트 쪽만 따로 별도로 볼 수도 있고요. R&D 쪽볼 수도 있겠고요. 이쪽은 좀 있으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반응형을 구현하는 걸 보시죠. 보시면 좀 전에 나왔던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사이트 안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더 중요한 부분은 검색입니다. 검색. 검색 부분을 얼마만큼 매칭을 잘해주는 회사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탁월하게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에, 인터페이스 화면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겁니다.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검색이 최대한 잘될수 있도록, 디자인 베이스야, 크로스 디자인의 포트폴리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디자인 베이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늘 고민하는 검색이 어떻게 얼만큼 잘 되게 할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신뢰감 있는 사이트로 만들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만든다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은 지금 현재 저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랜드 그룹사 홈페이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작이 반이 되었고요. 모두가 누리는 세상이라는 메뉴 구조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과 함께라면 꾸준히 오래 함께 해나가실 수 있는 회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온라인에서 최대한 협력 파트너로 노력을 할 것이다. 기산전자는 현재 돈을 세는 기계죠. 뱅크소프트라고 해서 히든 챔피언에도 나오셨던 대표님이신데, 이 사이트는 저희가 현재 4년 전에 제작을 끝냈었고요. 현재 기분 좋은 일입니다만, 다음 주 25일부터 24일부터 사이트를 2차 리뉴얼을 다시 하게 됩니다. 크로스 디자인과 함께 하면서 사이트를 잘 운영하셨고, 또 이번에 또 리뉴얼과 새로운 홈페이지까지 같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은 홈페이지를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보여드릴 거고요. 크로스 디자인이 얼마나 체계 있게 진행해 나가는지는 저희 관리사, 그룹사 관리 사이트와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제작을 시작해서 하나도 포기하는 홈페이지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커뮤니케이션 잘한다는 것이겠죠. 저희 포트폴리오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은 검색 부분까지도 잘 끌어올려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부분에서도요, 저희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매뉴얼 드릴 거니까 직접 관리 가능하시겠고요. 팝업 하나 올리는데 크로스 디자인에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저희가 매뉴얼로 팝업도 어떻게 올리는 건지 그것도 가이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제품이 나온다면 그거에 대한 페이지는 그때 건별로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선택하셔서 2019년도 승승장구하는 회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